그러고서는 공공을 타는 것들이 책상 타령하고 집 타령하고 그래. 꼭 열심히 또 먹어야 돼. 또 빠시락 빠시락. 아우 내가 정말 말하려면 아주 속이 터져. 얘들아 안녕. 지성과 교양 넘치는 엄마가 왔다. 얘들아 오늘 엄마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우 이쪽 저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야. 아우 요새 면역력이 떨어져서 큰일 났어. 아우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자도 피곤해. 그리고 아우 머리도 무겁고 아파. 아우, 신경 써서 그런가. 막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리더라. 그 면역력. 그 다음에 TV를 딱 틀었어. 근데 홈쇼핑 방송에서 면역력 강화에 좋은 뭐 블라블라 뭐 이것저것 막 약을 파는 거야. 니네 면역력인 게 뭔지 다 알잖아 우리. 그지? 우리 몸의 방어체계야. 아, 뭐 이런 방어체계 하는 거 벌써 헷갈려. 알잖아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잖아. 근데 있잖아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우리가 요 환절기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애들부터 감기 걸린다. 근데 이렇게 집에서 보면 제일 먼저 걸걸걸걸 거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애취 시작을 하면서 콧물 나고 열 나고 가서 보면 감기야.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동안 너무 과로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게 때 근데 어느 날 또 우리도 며칠 동안 열심히 안 하던 공부도 하고 또 집안일 또 그냥 또 봄 됐다고 또 막 겉에 말고 너 닦고 쓸고 닦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피곤해. 왜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입 옆에 이렇게 물집 같은 것도 올라온다? 그치? 우리 다 경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게 했어. 그러면 이게 혓바닥에 우리 보통 빵꾸 난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왜 여기다 약도 바르고, 어? 이게 하는 거 알잖아. 그치? 뭐 전문 용어로 좀 유식하게 궤양, 뭐 구내염, 뭐 이런 거 잘 알잖아. 근데 이럴 때도 우리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거 우리 또 알잖아.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 갑자기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막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막 가렵다? 그 다음에 아토피도 생겨. 이럴 때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 아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또 요새 또 코로나 막 걸리잖아.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한 사람부터 백신 맞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면역력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러면은 이것도 면역력이 떨어진대. 니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스트레스 왜 받을까? 그치?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무튼, 그것도 그래.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맨날 이 핸드폰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도 되게 피곤하다. 그리고 그거 안 하고 핸드폰만 앉아, 같은 자세로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이렇게 몇 시간씩 하다가 보면은 우리 몸을 안 움직이잖아. 그리고 이거 피곤해가지고 있잖아. 이거 면역력 떨어진다. 니네 몰랐지? 알았어? 그런데도 핸드폰을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핸드폰 하면 안 돼.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 이거 우리가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내가 알려줄게, 엄마가. 잘 들어봐. 야, 면역력 높이는 음식이 있대. 자, 우리 텔레비전에 이렇게 항상 명절 되면 이렇게 띠리릭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정땡땡에서 홍땡, 뭐, 그래서 마시면서 뭐, 정을 나눠요 해서 있잖아. 뭐, 우리나라 그 최고의, 면역력 높이는 거 뭐 있어? 니네도 맨날 먹잖아. 그거. 홍삼. 면역 좋댄다? 아 근데 나 홍삼 뭐, 못 먹어. 그래. 이런 사람 우리 또 뭐 먹어? 한국인의 대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뭐 있어? 마늘. 우리 마늘 먹잖아. 니네 요때 고기 탁 뭐 환절기에 미세먼지 좋다고 또 삼겹살 촥 해서 깻잎에다가 마늘 또 딱 얹어서 먹어줘야 또 한국 사람이잖아. 이 마늘이 또 왜 좋니? 면역력 강화에 좋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면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대더라. 우리 옛날에 그 뽀빠이 아저씨의 너무 옛날 얘기인가? 뽀빠이 아저씨가 나와서 나는 시금치를 먹으면서 캔을 막 이렇게 먹어서 힘벅해서 구하러 가잖아. 그 시금치에 있는 그 성분들이 면역력을 높여줘서 이게 힘이 세진된다? 저기 엄마가 나물 반찬 이렇게 파란 거 막 뭐,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나물 해놓잖아. 그러면 또 니네들, 이걸 먹을 것 하나도 없다고 해서 궁시렁궁시렁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엄마가 다 니네 몸 생각해서 면역력 생각해서 몸에 좋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음식, 파란 나물 시금치, 뭐 샐러리. 뭐 콩나물 무나물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이거는 먹을 게 없다 그러고 아빠가 밥 숟가락을 딱 던지고 나가면 보고 있던 애들이 그걸 먹겠어 안 먹겠어. 오늘 그 나가다가 반찬 투정한 아빠들은 집에 와서 아우 여보 내가 그렇게 맛있는 거 해줬는데 미안해 고마워 그거 다 맛있게 먹고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빠들 죄송해요. 자, 이건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 버섯 먹어야 된다. 아, 근데 이 버섯이 또 이렇게 엄마들이 또 해주면 또입 짧은 애들은 안 먹어. 그 왜들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몸에 좋은 거를. 그 엄마들이 또 열심히 또 다져가지고 또 지지고 볶아가지고 전도 만들어주고 볶음밥도 해주고 아무튼 먹잖아. 그런 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옛날 어른들이 아우 뭐 목이 간지럽고 귀가 뭐해 그러면은 꿀 먹어 꿀 먹어 막 하잖아. 그 우리 막그 꿀차 막 뜨거운 물에 타서 막 먹고 그러면 꿀이 뭐 보양식이네 면역력 강화에 좋대 뭐 로얄젤리 하잖아. 아무튼 그 꿀이 그렇게 좋댄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늘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꿀에다 재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아무튼 나는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귀찮잖아. 일단 그러면 집에는 꿀 이렇게 퍼서 좀 먹고 그냥 숟가락으로 푹 퍼서 먹어. 그리고 목에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면역력에도 좋대잖아. 아무튼 그것도 먹어보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프로폴리스 있잖아. 프로폴리스 뭔지 알지? 내가 설명 안 한다. 그거 뭐 냄새도 좀 저기 하고 하는데 요새 캡슐도 나오고 이렇게 뿌리는 것도 나와. 근데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있잖아. 이 프로폴리스가 그렇게 잘 팔린대.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중요한 거. 이 면역력 떨어지고, 있는데 음식도 먹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야. 엄마가 지금 더 얘기할 거야. 충분한 잠을 자야 이 면역력을 이길 수 있대. 근데 잠안 자고 밤늦게까지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나 일찍도 안 일어나 점심때 일어나가지고 먹을 거 없다 그러고 반찬 타박하고 이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잠을 충분히 자야 돼. 옛날에 어른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 하지만 아무튼 잠을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니네 두세 시간 전에 핸드폰 보지 말아라 이런 그런 거 기사 검색해서 니네 알지? 근데 그 읽으면서 참 좋은 얘기야. 그러면서 나는 자기 직전까지 불 끄고 이불 속에 들어서도 이거 핸드폰 보잖아. 그러니 자고라도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 엄마 목이 탄다. 물도 많이 먹어야 돼. 자 그다음에 핸드폰 종일 하잖아. 안 움직여.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굳어.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 근데 해가 딱 뜨잖아. 어차피 나 백수야. 할 일도 없어. 그러면 밥딱 단단히 먹고 딱 걸어가서 산책을 해야 돼. 동네 꽃이 폈나? 저기 어디 잘 있나? 이렇게 산책도 해야 된다. 근데, 어우, 나는 나이 먹어서 다리에 기운이 없어서 못 나가.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가 보면요. 속이 타, 속이 타. 나이 드실수록 해가 쨍쨍한 대낮에 걸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내가, 나 골다공증 있어서 가다가 넘어지면 뼈 부러져. 그런 분일수록 나가서 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 앞집 할머니, 옆집 할머니, 윗집 할머니, 제발 좀내말좀 듣고 산책 좀 나가봐요. 맨날 저기 쇼파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좀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나는 다리에 이렇게 기운이 없어. 입맛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딱 나가서 30분만 살살살살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 기운도 나고, 또 이렇게 입맛도 나고, 야, 두루두루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걸 왜안 하냐, 이거야. 노인들만 안 해? 야, 그 젊은 애들, 니네들 말이야. 좀 나가서 좀 걸어봐. 그냥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밤중에도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검금하게 해놓고서 그냥 컴퓨터 쳐다보고 있다가 컴퓨터 하기 싫으니까 또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또뚝 떨어져서 얼굴한테 빵 맞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적당한 신체 운동을 해야지 이게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야 니네 아이스 아메리카 나는 얼죽아야. 나는 얼죽커야. 아, 죄송합니다. 얼죽아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얼죽코는 뭐냐? 나는 얼어 죽어도 코트. 이런 말의 약자예요. 근데 얼음 니네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애 있잖아. 그거 니네들 나중에 그거 생돈 엄청 들어간다. 아니 얼음을 왜 깨물어 먹어? 여기 이빨 다 나간다. 니네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이거 이빨 진짜 금 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뽑아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돼. 너 그럼 떼돈 벌어가지고 그거 이빨에다 다 넣고 그럴래? 그러면 안 돼.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했는데 우리 면역력을 높이려면 우리 체온이 이게 좀 올라가서 이게 좀 있어야 된대더라. 근데 그런 걸 먹으면 몸이 체온이 낮아지잖아. 그 면역력이 떨어진대.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면역력 떨어지는 거. 여기 입 옆에 이렇게 뻥을 이렇게 수포 생기는 거, 헤르피스 이거. 그다음에 입안에 빵꾸 뻥 나는 그 구내염, 그다음에 아토피, 응? 뭐 이런 거 생기잖아. 또 감기 그냥 1년 내내 감기 달고 사는 애들 있다. 1년 내내 감기 내내 달고 사는 애들이 또 코로나까지 걸려요. 환장하는 거야. 그것도 비염 생기잖아. 아,
아, 그럼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엄마가 얘기하는데 우리 좋은 생활 습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뭐라 그랬어? 30분이라도 이렇게 동네 산책해서 몸을 좀 움직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 면역력을 쫙 높여가지고 감기야 물러가라. 그 다음에 다시는 여기 이런 거 이거 안 나고 우리 건강하게 우리 남은 재밌고 보람차게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오늘 너무 걱정돼가지고 너희들한테 답답해서 엄마가 얘기했어. 근데 이 방송 보고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모두 다들 면역력 잘 지켜서 건강해지자.